팀장님 지금 저한테 동거하자는 거예요? 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잠깐도 못 떨어져 있겠어. 네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돼서 계속 같이 있어야겠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순아. 같이 살고 싶으면 정식으로 프로포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옛날엔 찾아온 거 무모하려고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급하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 그렇게 쉬운 애 아니거든요? 봉순아. 뭐지 이게?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또 무슨 말이야? 내가 절차 예의 다 무시하고 너무 급하게 말 꺼냈어. 그냥 하루라도 빨리 너 내 옆으로 데려와서 지켜주려고. 팀장님, 저 이제 멀쩡해요. 어제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핀트 나간 것뿐이라고요. 그래, 알아.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어요? 몰라서 물어. 내가 널... 더 이상 따라오지 마세요. 할 얘기 없으니까. 봉순아! 싫어요. 아무 말도 듣기 싫으니까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팀장님 변명 같은 거 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자. 봉순아. 언제부터 이런 거야? 2시간쯤 전부터 시스템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 이 정도면 최악의 경우 폐기 처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봉순이는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알아냈어? 어. 뭐 때문인 거야? 봉순이 감정. 오빠 말이 맞았네. 결국 기본 구동 시스템이 감정 개발 프로그램이랑 충돌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잖아. 그럼 봉순이한테 주입한 감정 개발 프로그램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봉순이 감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 자기 스스로 감정을 진화시켜서 진짜 사람처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버그를 없앨 방법이 없단 말이야? 봉순이 스스로 감정을 멈추는 수밖에. 그거 못하면 봉순이 열흘 안에 전원 꺼질 거야. 완전히.